2022년 10월 1일 가창 웨딩 스위치 결혼식장 분위기를 전해드려봅니다. 확실히 그 예식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용과 구들장입니다. 오늘 질서를 보는 날입니다. 진려가 시집을 가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대구 가창입니다. 가창대 만무. 자, 가시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391-1번지 웨딩 스위치. 문의는 010-9506-7895. 웨딩 스위치 되겠습니다. 10월 8일이 할로입니다. 할로가 되면은 제비도 강남으로 가고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결을 가며 공기가 차츰 서늘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기러기가 와서 머물고 국화꽃이 누렇게 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찬 이슬이 서리가 되기 시작할 무렵이므로 시골에서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고 수확하기 위하여 타작을 하며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철새와 겨울철새, 기러기 같은 겨울철새가 교체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10월 23일이 2022년도 서리가 내린다는 계절인 상강입니다. 상강이 되면 쾌청한 가을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밤의 기온이 낮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땅에서 엉켜 서리가 되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으름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죠. 2022년 10월 1일 가창 웨딩 스위치 결혼식장 분위기를 전해드려봅니다. 참 가을이라서 풋풋한 그런 단풍 내음이 정말로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족, 신랑, 신부 이렇게 지인들끼리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산속에서 치르는 예식이라 그냥 야외 나들이 온 기분으로 하루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식 결혼식을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했지만 너무 작죠. 그렇지만 간편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자리라면 충분하고도 넘치고 분위기도 너무 멋졌습니다. 예식장에 오면 의뢰하는 일, 기념사진을 남긴 것 아닐까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담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 결혼식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야외 예식장은요, 그런 곳에서는 안성맞춤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또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전하며 환담을 나누고 술과 고기가 있는 만찬을 즐기며 한때는 보내기에 알맞은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사진을 실컷 찍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1시간 전에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숲속의 아담한 카페에서 밀림처럼 깊고 아늑한 공간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몇 가지 음료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시원한 가을바람 느껴보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카페에 가끔 한번 찾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또 영상도 좀 많이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신랑 신부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했어요. 꿈꾸 집중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져 든든한 사람, 요리, 청소, 정리, 정돈 등 꼼꼼하게 집안일을 잘 해주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실수가 있을 때 인정하고 수긍을 잘해서 싸울 일이 줄어드는 사람,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모든 순간이 설레이고 즐겁고 웃게 해주는 사람, 나와 제일 잘 맞는 사람, 주인공 남양숙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의 입장에 하객분들의 따뜻한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주인공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예식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이가 지금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집에 맨날 입던 옷 입고 나가는 것보다는 큰 잔치에서는 이렇게 한복을 저도 빌렸습니다. 빌려입고 가는 게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